출석 여사가 친구들 만난다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롯데리아에서 새우 버거를 사왔습니다. 새우 베이컨 버거인데 롯데리아에서는 새우 버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햄버거를 잘 안 먹게 되는 게 우리나라 햄버거에는 소고기 패티가 사실 마음에 별로 들지 않습니다. 고기 질도 그렇고 또 패티가 너무 얇고 패티의 양이 적어서 고기를 먹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서 저는 주로 이 롯데리아에 새우버거를 자주 먹습니다. 새우버거가 약간 제 입맛에는 짭짤한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짜지 않고 먹을만 합니다. 저는 소고기 버거를 먹을 때는 이렇게 메이커에 있는 소고기 버거를 먹지 않고 수제버거를 먹는데 수제버거가 조금 비싸긴 해도 패티도 도톰하고 이런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것보다도 맛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긴 연휴를 잘 쉬셨을 것 같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고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주 지내기 좋고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됐는데 이런 환절기에 감기가 걸리기 쉬우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으니까 손님들을 초대해서 가든 바비큐도 몇 번 하고 저는 스테이크 햄버거를 해먹어볼 생각입니다. 숯불에 고기와 빵을 구워서 햄버거를 하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햄버거 소스도 따로 파니까 스테이크에서 빵에 넣고 그 다음에 사온 햄버거 소스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기를 좋은 고기 쓸 수 있으니까 더 제대로 된 햄버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심 스테이크로 햄버거를 만들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